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어제 크게 빠졌던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장 초반 흔들림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호실적을 주목했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3대 주요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에는 테슬라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 밤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7%가량 오르면서 3,24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 오르면서 다시 한번 1,050선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국내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연이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3년 만에 분기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삼성 SDS와 S5일 신한지주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인 DDR5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뱅크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까지 탄력을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이 빠졌던 게 중국 네. 때문이죠.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규제, 감독, 뭐 단속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뭐 사교육을 뭐 금지한다니 뭐 지금 공산당이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 많이 빠지고 중국 증시 많이 빠지니까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뭐 실제로 미국 선물 지수도 막 내려가는 흐름들이 어제 보였었는데 어제 막상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했을 때에는 중국은 원래 공산당이고 중국이 사교육을 하든 간에 말든 간에 뭐 어차피 중국이라 아니냐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늘도 일단은 우리나라도 가치는 좀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이후에 또 오후장까지 지켜줄지 못 지켜줄지 우리한테 되게 걱정이 좀 많은 구간인데요. 일단 확률상 일단 지키거나 더 상승폭을 더 확대할 가능성은 더 큰 쪽에 있기는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고 주식의 기술주들이 막 빠지는 이제 이런 장세를 우리가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거는 주식 시장에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거는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건 없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해서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원래는 같이 오른다라고 우리가 좀 많이 했었지만은 오히려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이렇게 됐던 건데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그 금리 흐름이 많이 둔화가 됐고 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또 달러가 조금 더 내려오고 환율도 1150원대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뭐 금융 지표들이 이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상승폭을 좀 지키기에는 여건은 좀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왔던 이유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뭐 일단은 뭐 장 마감하고 나왔던 테슬라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도 나올 만한 뭐 반도체 업종, 기술주 업종들이 많이 계속 나올 텐데 오늘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대기업들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의 종목들이 거의 다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도 이제 이 실적을 기반으로 장이 갈 수 있을지 없이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상승분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힘이 조금 둔화되어서 뭔가 강하게 올라가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조금 매수 관점으로 보되 올라가면은 크게 보지 말고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는 건 동일하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크아웃 논란이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경제도 오를 만큼 올랐고 회복할 만큼 회복했고 증시도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는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정상을 빠져나가서 이제 내리막길이 있는 구간이다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얘기 나올 때 사실 거의 관련된 기사 뉴스 한 줄도 읽어볼 시도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장 증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뭐 상승이나 뭐 하락이나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아 지금부터 시장 무조건 올라가니까 강하게 베팅해라 아니면 시장 지금부터 무조건 안 좋으니까 무조건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자신할 수 있는 구간은 없고 항상 이게 떨어진다라고 말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떨어질 때까지 반복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떨어지면 그래 떨어지잖아 반등 나오면 어차피 떨어질 거야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일단 되게 좀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상승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정말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놓고 베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피크아웃이다 뭐 하락장이다 이런 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추세를 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금 힘이 둔화된 건 맞지만은 떨어지면은 매수 관점 유효하고 시장이 좀 둔화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자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너무 하락해서 문제였던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간밤에는 한 0.28%대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오늘 환율도 다시 한번 1,15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주셨고요. 최근에 탄력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골수의 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유니드인데요. 유니드는 이제 화학주인데 건설이나 건자재 쪽 모멘텀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거의 8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기치는 거 아니냐 항상 말씀드리는 방송에서 한 것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에서 다루지 않고 고수의 픽이 나온 걸 따지면 사실 이것보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된 종목인데 제가 웬만하면 시간이 된 종목들은 안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가 뭐 한 달도 안 된 종목들 중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 안 가져 나오는데 좀 교훈을 좀 얻을 게 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나와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작년 이제 한 3월, 4월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3월, 4월쯤에 작년 이제 서울이 많은 3월 달에 2월, 3월에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줬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같이 반등을 줬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못 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3월, 4월에서 올라온 다음에 급하게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못 갔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못 갔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런 식이었죠. 못 가서 답답하다 하다가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을 텐데 횡보를 쭉 해준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때가 작년 무려 12월 14일
벌써 한 7개월 정도 된 얘기인데, 한 거의 뭐 한 7개월, 8개월 정도 횡보 후에 장기 입형대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첫 돌파하는 양봉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쭉 늘려보면은 추세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작년 3월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 매수가거든요. 근데 작년 3월, 4월, 5월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때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많고 그다음에 내 종목은 뭐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횡보 좋은 구간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횡보 구간이 길어질 때 시장에 비해서는 더 늦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게 횡보 이후에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종목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슈팅 에너지를 모았다가 슈팅을 하면 에너지를 쏟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도를 할 때고 지금 이런 종목이 아니라 힘을 모으고 있는 수축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50% 100% 갈 종목도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유인드처럼 힘을 쏟아내는 종목은 최소한 만약 가지고 계신 분은 50% 이상 그리고 단기에 만약에 매매에 들어갔다 어제 그저께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 매도를 하셔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날 슈팅 나온 날 사는 게 아니고 파실 궁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제 매수타점을 보면은 말씀드렸던 장기 입형대 이후에 쌍바닥을 살짝 찍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돌파하는 돌파하는 첫 양봉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닥을 사는 게 아니고 뚫고 올라올 때 사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 이후에 추세를 쭉 타워가는 장기 매매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돈이 된다. 상승하기 직전 마지막 자리에서 들어가서 대기해서 시간을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돈이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차익실현 하실 때다. 혹여나 지금 손대면 어떨까요? 하시는 분은 절대 손대지 마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저희가 45,200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현재 12만 원 인근에 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 4만 원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시원하게 손이 안 가는데 막 10만 원 돌파하고 하니까 손이 가죠. 하지만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는 거.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아직도 힘을 모으고 있고 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있다는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골수에픽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저희와 함께 어떤 종목도 공략해볼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종목 점검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 얻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네 번째 프로그램 안내를 눌러주시면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들어가시면 그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에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7월 27일 골수에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눌러주시면 들어가게 되고요.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사연이라든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 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T...땡땡땡땡땡.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전부 다 지금 한글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다 이제 네. 영어여가지고 네. 예, 좀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회사 이름도 되게 생소합니다. 되게 네. 생소하고 또 생소한 이유가 또 이름도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3,000원대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 3,000원대고 오늘은 조금 한 2% 정도 내린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는 일은 뭐 모바일 쿠폰 발행이랑 뭐 모바일 커머스 이런 얘기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누구한테 쿠폰을 받아가지고 모바일로 쿠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어디 가서 이제 결제를 할 때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뭐 통신사나 어디 뭐 어떤 걸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아는 흔히 톡에서 오는 그 선물이 아니고 네. SMS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중간에 쿠폰을 발행해주고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 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업종 특성상 경쟁도 솔직히 좀 많고 그 다음에 되게 보면은 되게 많은 회사들이랑 또 제휴를 맺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 특정 회사들을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진입 장벽들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자리를 잡은 일부 회사들을 이제 인수를 해가면서 업계에서 좀 자리를 좀 잡은 회사이기 때문에 모바일 커머스 쪽에서는 우리는 사실 뭐 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SMS 쪽에서나 아니면은 회사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뭐 우리 회사 고객들한테 다 하나씩 주세요 이런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업종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뭐 코인 테마도 받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업종 내에서도 실적적으로도 괜찮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T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힌트 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모바일 커머스 사업이고요. 네. 오늘 오답들 T익스프레스, 티끌모아 태산 이런 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티끌모아 태산 좋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네. 한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게 바뀌었던 것 같은데 아마 옴니텔인가 그랬던 이제 회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회사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아마 대단히 오늘 난이도가 네. 높습니다. 최상급 난이도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생각해주면 되고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뭐 유니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유니드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주목하지 않는 종목들 아무도 없어요. 어제 이제 뭐 비덴트 이런 것도 이제 리뷰를 드렸지만은 사실은 최근에 워낙에 코인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덴트 이런 종목들 관심 기울이시는 분들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핫해진다면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을 하면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 소수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시장이면 우리가 소수의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는 거 측면에서 좀 관심이 없을 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싼 지분을 2.23%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 코인이 올라가면서 비덴트도 이제 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제가 리뷰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 전주가 전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여러분들이 관심 받기 때문에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직 가지 않는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2020년 8월에 생명공학 사업을 추가하면서 사명까지 변경을 한 아까 말씀드렸던 옴니텔 그 회사에서 사명을 변경을 한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오늘은 재미있는 오답. 여러분들이 항상 두 글자의 종목을 드리니까 재미있는 오답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창의력을 발휘를 못하세요. 근데 오늘은 아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에 단 첫 글자는 T다. 네. 창의력을 아주 네. 큰 창의력을 발휘해야지 여러분들이 오답 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튀김은 오징어, 튀김은 김말이. 그래서 튀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튀김 뭐예요? 그러니까 튀김 종류들이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창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재밌는 오답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유니디나 이런 종목들은 방송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리뷰를 드릴 수 있지만 사실 방송에서 안 다뤄드리고 픽에 있는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 많은 종목들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 빠르게 수익 나오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지금같이 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재미없다 했을 때 재미있는 종목들 받아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옴니텔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사명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딱 이름만 보고 직관적으로 사진 힌트를 출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드리는 또 사진 힌트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바일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빗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가상화폐 관련 모멘텀으로도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종목 상담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08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보성 파워텍 매수가 5,300원에 비중 15%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빠지기만 하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이제 원전 관련 테마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초에 6,000원 이상까지 갔다가 이후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한 4,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을 고민해봐야 될까요? 61선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원전 관련 테마들 딴 것보다 지금 이제 날이 워낙에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 소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이슈를 좀 받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모멘텀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 이제 다시 원전 조금 이제 쉬고 있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매수가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유니드를 이제 리뷰를 해드렸는데 보세요.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지금 사셨던 분이 5,300원 매수가 여기고 저희가 리뷰를 드렸던 유니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그럼 어디 사셔야 될까요? 여기서 사셔서 오늘 팔꿈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보시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쯤에 만약에 횡보가 좀 지겹지만 사셨다면은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도 오히려 판 다음에 너무 더 갔기 때문에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신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좋은 종목을 고르셔가지고 그런 이제 눈을 기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심 있게 중기로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 눈에 다 보일 때는 손실 나기 쉬운 종목이라는 것, 시점이라는 거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1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61선 인근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양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 정도는 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지금 4,645원이니까 손절가를 한 4,2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등을 주면은 사실 가격대가 이제 매물대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뉴스 보고 이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얘기 항상 말씀드리죠. 뉴스에는 팔대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매물대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6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손절가 4,200원, 목표가는 매수가 회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6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TNR 바이오펜 매수가 51,400원에 비중 20%입니다. 딸이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인 소개로 첫 매수한 종목입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뭐 인공 간 인식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지금 어쨌든 수익 중이십니다. 이분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게 TNR 바이오펩 종목을 본다라고 해서 뭐 결정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가장 어려운 게요. 지인 때문에 매수한 종목 대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원래.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뭐 모든 지인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의 지인분들은 어떤 종목이 좋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 투자하기에 좋대라고 번역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막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급등락이 나오니까 단기의 변동성이 좋다라고 알아들어야지 TNR 바이오펩이 좋대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지금 뭐 좋다 이런 얘기로 듣지만 회사가 좋긴 회사 뭐 이런 기술력이 좋지만 지금 투자하기에 막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거의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TNR 바이오팹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뭐 지인분들이 얘기를 해줬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지인이 말씀해 주신 걸 오래 가져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오래 가져가게 되면은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지인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좀 끊으시고요. 네. TNR 바이오팹은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뭐 매수가가 뭐 5,400원이면은 수익 중이긴 한데 지금은 단기 투자에 들어가야 될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로 뭐 여기서부터 뭐 8만원 간다, 10만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매수가 5만원 때 가지고 가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은 한 57,000원, 8,000원, 내지 한 6만원 내외에서는 좀 비중 축소해가면서 계속 짧게 짧게 계속 수익 챙겨가면서 보셔야 되시고요. 뭔가 큰 흐름상 지금 많이 올라온 폭도 있고 뭐 조정 나오면 45,000원, 4만원 조정 나온 뒤에 뭐 7만원, 8만원 갈 수도 있는 뭐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뭔가 단기에 좀 매매를 좀 끝내고 나중에 아 이 종목 내가 수익 잘 냈었고 흐름 이래서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좀 눌리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단기에 좀 끝내자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로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 6만 원 내외에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브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살짝 조정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최근에 그 BTS가 지금 빌보드를 휩쓸고 있죠. 휩쓸고 있고 네. 너무나 반가워하시는데요. 너무나 반가워하시는데 네. 만면에 미소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참 핫할 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주주였던 스틱에서 물량이 나온 분들도 있고 지금 1위이기 때문에 나중 되면 이제 이 모멘텀이 조금 이제 꺼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도 안 보이는 종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시는 건 조금 좋지 않다라는 측면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자체는 이슈 자체는 너무나 떠 있지만 종목 자체는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상향한 자리에서 항상 지지를 해주는 자리가 61선 인근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이 아니고 오히려 한 61선 인근까지 내려온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 그 자리에서 지지되는 거를 보고 사셔도 늦지 않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사면은 손절가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 손절을 못 하시고 분명히 밀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61선에서 예를 들어서 샀어요. 샀는데 여러분들이 60선 깨진다고 손절을 못 하시고 120선까지 기다리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 내려올 때 그 60선 인근 사시면 120선까지 이격이 얼마 안 벌어지기 때문에 손절을 해도 뭐 5%에서 아무리 길어도 10% 안쪽에 손절하고 치고 나올 수 있지만 이격이 벌린 상태에서 손절 못 하고 10% 15%보다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포기를 해버리고 종목에 물려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정말 잘 하셔야지 수익을 크게 보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장투로 끌고 가기도 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너무 이슈가 핫하기 때문에 아예 61선 인근까지 내려와서 통상 지지받는 자리까지 내려온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좋으면 더 좋으니까요.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61선에서 좀 반등이 나왔던 흐름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 61선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5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T팜 매수가 10만 5천원에 비중 10%입니다. 백신주라고 여기저기서 다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T팜은 이제 4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 10만 3,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ST팜도 그 대표적인 그 mRNA 관련주죠. 근데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게 mRNA가 사실은 뭔지 일반 사람들이 알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mRNA가 일상생활하는데 별 알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은 갑자기 백신주가 있는데 이 백신 중에서 이 mRNA 관련주들이 막 좋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mRNA는 메신저 리보핵산이다라고 전부 다 이제 인지를 하게 네. 되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제 줄줄이 날려서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좀 편견인 게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백신보다는 이 mRNA가 조금 더 부작용이든지 조금 더 성능적으로 좀 나은 측면들을 보였다라고 하지만은 뭔가 이게 되게 더 선진적인 기술이고 해서 이것은 뭐 앞으로 장래성이 좋고 무조건 간다 이제 이렇게 좀 편향을 좀 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백신주가 좋다고 해서 매수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일단 ST팜이 최근에 흐름도 좋았고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뭐 뭔가 지금 막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뭐 이 mRNA가 요즘에 정부 투자가 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준 모멘텀들은 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요소를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매수해서 좀 기다려볼 여지는 좀 남아 있거든요. 다행히 ST팜은 좀 비싸게 매수하신 게 아니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조금 떨어진다고 바로 추매하거나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있었던 98,000원 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가 98,200원이 적혀 있는데 이 98,200원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충분히 이제 한 12만원, 13만원 정도까지 도약할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가져보시고요. 근데 제가 앞에 백신주가 좋다고 외쳤다 이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종목을 사랑하게 됩니다. 떨어져도 아예 백신은 오르겠지. 올라가도 아예 백신은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팔아요. 그래서 앞에 이유는 좀 생략을 좀 해버리시고 올라오면 13만원 정도에서는 좀 정리하시고 떨어지게 되면은 98,000원 밑에서는 손절을 하시면 좋겠다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3만원, 손절가는 9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T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는 가운데 네 글자와 관련된 이름 힌트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상은 전문가님은 이분 이름을 아실 것 같은데 이영 전문가님 아시나요? 그럼요. 그 저기 혹시 그 네. 한강다리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요? 한강이요? 예, 양화대교 좋아하시는 아버님이 양화대교 계시는 분. 그분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Z잖아요, 앞에가. 그래서 자를 이렇게 발음 사사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 나와요. 그렇죠? 아,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네. 이거 네. 그래요. 그럼 알려드리죠. 자이언티잖아요. 자이언티. 아, 그럼요. 네. 이제, 양화대교. 이제 다음 이제 후속곡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강대교라든지. 아예 그 시리즈. 옛날부터. 엄청 옛날 노래인데 양화대교. 저때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양화대교보다는 네. 제3 한강교를 더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거예요. 제3 한강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3? 예. 숫자 3이요? 예. 네. 제3 한강교라는 노래가 있다고요? 예. 검색해봤어요. 뭐, 검색해봤습니다. 누구 노래예요? 88년도 혜은이 씨 노래입니다. 아, 혜은이 씨 노래. 한강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요? 모르시나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양화대교도 있고 제3 한강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자이언티와 아주 유사한 이름이기도 하고 네. 이제 가운데 T 다음에 가운데 세 글자를 보면은 네. 옛날 이제 우리 이제 드래곤볼이 나오는 초사이언인들 네. 네. 아주 그 초사이언 모드와 아주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세 글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제 오늘 종목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나 정말 이 종목 모르겠다 하시면 재미있는 문자들 오답들을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그 생활 아니겠습니까? 즐겁자고 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재밌고 우리에게 또 우승을 줄 수 있는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골수 에픽 좋은 이제 종목들 웃음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오답 재밌는 오답들 지금 상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티라미수 케이 나왔고요. 좋아요. 그리고 티본 스테이크 나왔고요.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먹는 거 좋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날 더울 때 아니 어제 방송 보셨어요? 어제 전문가님 안 계시는데도 그 음식 오답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그 뭐, 또 날도 더우면 또 몸도 허해지지 않습니까? 그쵸. 때문에 요즘 같을 때는 먹는 게 참 이제 그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게 막 티본 스테이크 이런 거 먹으면 또 힘도 나고. 그쵸, 어차피 하루밖에 안 가기 힘이지만. 그럼요. 반나절밖에 안 가죠. 반나절밖에 네. 안 가지만 네. 그래도 그런 걸 먹으면서 몸보신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문자들, 재밌는 문자들뿐만 아니라 맛있는 문자들 같이 보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고 티자 생각하니까 저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떤 분께서 네. 뭐 티라노 사울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 이제 심연우 감독님이 초창기 영화가 있죠. 티라노의 발톱이라고 그런 영화가 있어 모르시나요? 네, 오늘 모르는 얘기 많이 나온다.
티라노의 발톱이라고 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심형래 감독님의 이제 티라노바사우루스 공룡 사랑이 시작이 되죠. 거기에 아, 이제 화려한 그렇군요. 캐스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송은희 씨라든지 유재석 씨라든지 개그맨 후배들 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나가기 싫었는데 그걸 이제 또 선배 때문에 나갔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텐데 있지. 그런 재미있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부터 여러분들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티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이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이제 두 글자, 세 글자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늘 폭발하고 있습니다. 티로 시작하는 정말 많은 글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답 힌트 저희가 이제 사이언, 자이언트 이렇게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잘 조합을 해주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도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8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덕산 테코피아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수익 중인데 익절 후에 재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좀 조정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내 매매 관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내가 이 덕산 테코피아를 되게 오랫 동안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갈 때마다 익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한참 가지고 있다가 피크는 받고 그 뒤에 좀 떨어지면 아직 없겠지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8606님 매수가가 22,000원이면요 지금 뭔가 되게 장기적인 접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기 아니면 중단기 정도밖에 아직 기간이 좀 안 됐거든요. 이럴 때에는 오히려 좀 과도하게 빠르게 좀 상승 나올 때에는 정리를 했다가 최근처럼 조금 이렇게 눌렸을 때에는 아 그때 팔았던 건 다시 한번 사주고 평균 단가가 높아져도 괜찮아요. 주식할 때 뭐 평균 단가가 높아지면 안 좋다라고 어떤 편견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1%를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원이라도 더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에지 너무 연연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걸 불리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1원이라도 더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중단기 접근이시니까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뭐 7월 19일이나 7월 21일처럼 좀 양봉이 좀 길게 나올 때에는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런 날들이에요. 이런 날들은 예를 들어서 뭐 6월 29일 같은 날도 있을 거고요. 7월 19일 같이 이런 날들은 비중 조금 줄여주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날 11선 정도, 21선 정도 맞물리는 날은 그때 팔았던 거 다시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 조절해가서 평균 단가 높여가도 수익금은 점점 늘어나니까 지금은 익절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익절을 했으면은 조금은 더 사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이고요. 다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없는 분들이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정도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 매도 방법에 대한 전략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신석재 매수가 3,400원에 비중 30%인데요. 오래 기다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까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50원까지 조금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오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상한가는 원래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은 다음날 이제 홀딩을 한다면 다음날 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일단 반은 쳐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오전 10시를 기해 가지고 남북 이제 연락선이 다시 한번 개통이 됐다라는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뭐 대북주도 뭐 춤을 추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오늘 뉴스가 나오고 앞으로 이제 후속 뉴스가 안 나오면은 또 이제 대북주도 힘을 잃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상한가지만 당 후반에 상한가 풀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현재 그 정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정권 초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말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대북 관련된 정책들을 힘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 원동력이 좀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뭐가 이제 계속 붙어주지 않는다면은 오늘 오후 후반에 후반에 잘못하면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은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반은 상한가 안착을 해서 내일 갭상승을 해주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반 매도, 절반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오늘 매도해 주시고 절반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4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매수가 3,600원에 비중 25%입니다. 주가가 영 지지부진하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3,530원입니다.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시긴 한데 앞으로 주가가 좀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재무적인 요소도 언제든지 또 추가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래 가져가는 것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매수가 해보게 되면은 뭐 제가 최근에 5G 종목들 신규로 투자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어제 덧붙여서 말씀드린 게 재무적인 부분도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매수가는 뭐 어제까지만 해도 매수가 이상이셨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대한광 통신까지 모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고수에피 퀴즈 오늘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T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T사이언티픽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생소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눈을 지금 안 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눈 밖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가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4,100원, 손절가 3,000원 말씀드리는데 3,000원 인근 가격, 제가 선을 그은 자리가 3,000원 정도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현재 머리를 좀 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 나온 다음에 사는 게 아니고 바닥을 잡아주고 머리를 좀 들어 올릴 때 접근을 해야지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린 방송 종목은 소비중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리뷰를 한 번씩 드리지만은 계속 이제 매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전략 그리고 소비 종목으로만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T사이언티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T사이언티픽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문자도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답이 아니 한강대교가 1, 2, 3교가 따로 있었나 봐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바뀐 지 오래됐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역사 공부가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도 노래도 아까 말씀드린 제3한강교 이런 이제 그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혜은 씨를 네. 모르시는 분들이 옆에 두 명이나 있는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네. 양화대교가 제2한강교였다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 일단 그러면 오늘 문자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T사이언티픽인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저희 방송을 기다려서 봐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또 감사 인사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더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아유, 여기 이제 앉아있는 세 명이 전부 다 관심이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희들의 텐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저희들의 텐션이 또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나 노란톡에서도 많은 참여, 쌍방은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희도 오답 같은 거 재밌는 오답 올려서 바로바로 말씀드리듯이 재밌는 이야기들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 쌍방향 소통을 하는 방송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3명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시청자님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완성이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서 방송 잘 봐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문자 652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처음에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네요. 티나지 않게 픽. 종목명이 어렵지만 모두 대박 나시길 간절히 바래용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티나지 않게 픽이라 어떻게 보시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날도 좀 덥기 때문에 네. 이제 요즘 이제 자극적인 이제 마라향보다는 슴슴한 이제 콩국수 같은 오답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슴슴한 오답 나쁘지 않다. 평양냉면 같은 느낌 어때요? 그럼요. 이제 저는 물론 평양냉면을 즐겨 먹지 않습니다. 평양냉면에도 겨자와 식초를 쳐서 먹어야지 제맛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슴슴한 오답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오답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슴슴하다라는
있다라는 좀 색다른 평을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 문자 마지막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0463번님, T-Scientific 오늘 정답 은근히 발음이 어렵네요. 세 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선은 전문가님께 또 말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발음이 어렵네요. 저게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저 더위는 많이 안 타는 편이긴 한데 주변에 정말 요즘에 저도 더울 정도로 막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리액션을 끌어내는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오늘 저는 이제 이 종목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정답은 안 들었지만은 누군가는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거래처에 전화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티사이어티픽인데요. 그래야 되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종목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받아보시고 오늘 더운 날 또 이제 슴슴한 콩국수 오늘 점심때 드시면서 더위 이겨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콩국수 추천까지 드리면서 오늘 여럿기까지 문자를 모두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모두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와 계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인해 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불어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래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루 만에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약간의 등락폭을 보이긴 하지만 현재 0.6% 강세 속에 3,24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지금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특히나 LG화학과 네이버 주 위주로 지금 집중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도 함께 반등에 성공한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보다는 등락폭이 조금 더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1050선에서 보합권의 등락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28% 상승하며 105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지금 개인들이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66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최대 실적이고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38%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컨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텔 낸드 사업부는 하반기쯤에 중국의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DDR5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것이고 여기에 낸드 사업부도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0.4%대의 강세 흐름 속에 117,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시죠. 오늘 맥스트가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장한 이후에 30% 여전히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체라는 자신의 사업 모델 가운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은 없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으면서 지금 알체라 19%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남북 경협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직통 연락선이 오늘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전면 복원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이 계속해서 협력을 했다라는 보도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신 석재가 29%대까지 급등하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창과 아난티도 함께 급등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현대제철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조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많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철강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려제강 4%, KG동부제철도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